자, 370페이지 지역권입니다. 자, 지역권의 개념부터 볼게요. 일단 지역권도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상권과 다른 점은 목적이 다른 거죠. 지역권이란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 같은 경우는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였던 거죠. 근데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니까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인 거예요. 자, 의 나와 있고 성질이 나오는데 먼저 개념부터 좀 볼게요. 자, 보통 지역권 설명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자,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갑의 땅이고 여기는 을의 땅인데 을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갑과 만나서 내가 네 땅을 좀 다니자라고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함으로써 을이 만약에 갑의 땅을 다니게 됐다면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통행 지역권이라고 해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지역권은 용익물권 물권입니다. 따라서 지역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설정 등기가 필요해요. 또 지역권은 법정 지역권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외 없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역권이 흔한 권리가 아님을 알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남의 땅을 다니고 있어요. 맹지예요. 갇힌 땅이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지역권이 아니라 주위 토지 통행권이에요. 아니면 맹지가 아니에요. 근데 땅 주인한테 승낙을 얻어서 남의 땅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지역권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그것은 지역권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1년에 얼마씩 지급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남의 땅을 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임대차고요. 공짜로 다니고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사용대차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역권이 성립되기 위해선 반드시 예외 없이 지역권에 관한 설정 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권은 흔한 권리가 아니라는 거 유의하시기 바래요. 아, 남의 땅을 다니면 지역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편익을 받는 땅, 편익이 필요한 땅, 을의 땅을 우리가 요역지라고 하고요. 편익을 주는 땅, 타인의 토지, 갑의 토지를 우리가 뭐라는 거죠? 승역지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교재 볼게요. 성질 1. 토지 자체가 편익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편익을 받는 대상이 토지여야 되고요. 만약에 사람이 편익을 받는 거라면 그것은 지역권이 아니라 인역권이라고 해요. 두 번째. 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편익을 받는 이 요역지는 뭐죠? 한 필지 토지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편익을 주는 요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 일부죠.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이 없고요. 3번. 지역권도 원칙이 무상입니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는 약정이 없다면 지료를 지급할 필요도 없고 약정이 있으면 줘야 되니까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4번. 지역권이 성립되려면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존속 기간에 대해서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 통솔은 영구 무한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지역권의 특질입니다. 자,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요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사람이라면, 편익이 필요한 권리라면, 그 토지의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다뭘 가질 수 있냐면, 지역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비한정성,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상권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니까 원칙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에 한해 목적의 제한인 거죠. 근데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것이니까 편익의 종류에 제한이 없다,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지역권을 가질 수 있는 거다. 비한정수인 거죠. 그 다음에 자 토지가 하나 더 있어요. 병의 토지. 그러면 병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을의 땅에다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고 갑의 땅에다 지역권 설정하면 도로로 나갈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병과 갑의 토지는 인접되어 있지 않죠. 인접되지 않아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시면 을이 갑의 땅에 뭐가 있는 상태예요? 지역권이 있는 상태죠. 근데 병도 요 토지에 뭘 가질 수 있어요? 지역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은 똑같은 객체의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습니다. 비배타성을 띠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이 땅은 을도 다닐 수 있고 병도 다닐 수 있고요. 또 갑도 을과 병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요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지역권이 설정이 되면 결국은 여러 사람이 토지를 함께 사용하게 된다. 공용적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부종성 수반성입니다. 자 보죠. 우리 지금 이 요역지에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고요. 이 갑의 토지 승역지에 뭐가 있냐면 통행 지역권이 있는 상태예요. 물론 여기서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부종성 수반성을 띠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만약에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면 굳이 갑의 토지에 지역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을이 요역지상의 소유권을 상실한다면 지역권도 소멸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부종성이고요. 을이 요역지상의 소유권을 양도한다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쫓아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수반성인 거죠. 따라서 요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종된 권리니까 결과적으로 지역권만 따로 띄어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는 거죠? 양도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뭐죠? 부종성 수반성인 거죠. 그다음 불가분성입니다. 여기서 불가분성은 다수 당사자 문제예요. 자, 우리 민법에 다수 당사자 요 불가분성에 대한 흐름이 있는데 기둥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한 사람이 해도 되고요.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하라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지역권의 불가분성에 대해 기억할 것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을 요 토지가 A, B, C 세 사람의 공유예요. 근데 A 한 사람이 갑과 만나서 설정 예약을 하고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했다면 B, C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몇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자, A, B, C가 지금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데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지역권이 소멸되거든요. 근데 A가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어요. 그러면 지역권이 소멸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소멸 억제와 같은 긍정적인 것은 몇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이나 소멸을 막는 것 같은 긍정적인 것은 몇 명이 합니까? 한 명이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자 A, B, C가 지역권이 있는데 A 혼자 갑한테 만나가지고 나 지역권 포기하겠다. 그래도 지역권 소멸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 해야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취득을 억제하는 거. 취득시효 중단과 같이 취득시효를 억제하는 것도 부정적인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전원이 하는 거죠. 다 끝났습니다. 자, 취득이나 소멸 억제와 같은 긍정적인 것은 몇 사람이 합니까? 한 사람이 하면 되고요.
소멸이나 취득 억제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돼요. 이렇게만 지나가면 또 문제를 못 푸시더라고요. 교재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372페이지 중간에 3, 불가분성에서 양거 1번입니다.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왜요?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 따라서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시효 중단입니다.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취득을 억제하는 거죠. 부정적인 거죠. 전원이어야 되니까 취득시효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죠. 그 다음 또한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죠. 자, 소멸을 억제하는 거죠. 긍정적인 거죠. 몇 사람이 하면 돼요? 한 사람이. 따라서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그 효력이 있으며 소멸시효는 전 공유자를 위하여 완성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권의 소멸은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이어야 된다. 한 사람이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말이 나와 있는 거죠.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책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양거리 2번은 가입표입니다. 보실 필요가 없죠. 그냥 우측에 보시면 지역권의 취득이죠. 자, 원칙적으로 설정계약과 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시효로 취득할 수도 있어요. 자, 점유취득시효 뭐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고 취득시효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를 하면 권리를 취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역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갑의 땅을 지나다닌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갑의 땅을 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점유하는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지역권의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점유 대신 뭘 요구하고 있냐면 계속되고 표현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 하나요. 취득시효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근데 문제는 표현이라는 말은 공개적이라는 말이니까 별 어림 없는데 계속 다닌다는 말이 뭐냐? 얼마나 다녀야 계속 다니는 건지에 대해서 개념이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통로 개설을 요구합니다. 따라 단순히 남의 땅을 20년 동안 다닌다 그래서 지역권을 취득시효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로를 개설한 상태에서 20년 지나야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권을 취득시효하려면 계속되고 표현되어야 하고요. 계속되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의 땅을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로가 개설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자, 교재 판례가 그런 내용이고요. 넘겨보시면 지역권의 종류 의미 없습니다. 그냥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지역권의 효력해서 승역지를 이용할 수 있다. 목적에 따라서 이번 용수지역권이 나오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도로가 아니라 뭐죠? 강이에요. 그래서 강으로부터 을이 물을 받기 위해서 갑의 토지를 지나오게 되면 이게 뭐죠? 용수지역권이죠. 3번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중권이 인정이 되긴 해요. 근데 다만 지역권은 뭐 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죠. 지역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지역권에 기한 반환중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승역지 소유자가 옵니다. 자, 을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통행지역권이 있어요. 그럼 을은 갑의 땅을 다닐 수가 있는 거고요. 갑은 을에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줄 의무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다닐 때 그냥 냅둘 의무, 인용할 의무, 수인해줄 의무만 있고요. 뭔가를 해줄 의무는 없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설정, 계약 등으로 뭔가 특별한 것을 해주기로 했어요. 설정, 계약 등으로 통행을 위한
공작물 등을 갑이 그에게 설치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면 해줘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을이 이 땅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그래도 갑은 계속해서 그 병에게 그물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자, 공작물 설치 등의 그 특수한 의무는 새로운 토지 승계인에게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예요. 만약에 그런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갑은 병이나 을에게 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위기하게 되고요. 위기하게 되면 요 부분의 소유권 을이나 병에게 넘어가게 되고 갑은 그러한 공작물 설치 의무 등을 면하게 됩니다. 자, 위기라는 말은 뭐냐면 받을 사람을 정해서 하는 소유권의 포기를 우리가 위기라고 해요. 자, 위기하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지역권자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갑은 그러한 공작물 설치 등의 의무를 뭐하게 됩니까? 면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지역권의 소멸, 소멸사유 뭐 특별한 건 없고 2번 지역권은 용익물권이고 따라서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지역권이 소멸시효 소멸하겠죠. 다만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니까 지역권자 전원이 지역권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뭐가 나옵니까? 특수지역권이 나오죠. 자, 이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지네 땅도 아니면서 뒷동산에 가가지고 땔감도 잘라오고 뭐 꼴도 배우고 뭐 방목도 하고 막 그래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특수지역권이라고 규정을 두고 있네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역권이 아니라 인여권이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지역권이에요. 뭐가 편익을 받아야 돼? 토지가. 근데 이거는 마을 사람들이 땔감 잘라오고 방목하고 꼴 배우니까 누가 편익을 받는 거죠? 마을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의 편익을 위한 것이니까 특수지역권은 지역권이 아니라 인여권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 특수지역권의 내용은 관습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관습이 없다면 지역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적용될 것은 별로 없죠. 아무튼 이 특수지역권은 개념하고 지역권이 아니라 인여권이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376페이지 보시면 이제 대표 예제가 있네요. 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왜요? 부정성, 수반성이죠. 요역지 상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종된 권리니까 맞네요. 2번 공유자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아, 맞는 질문이죠. 3번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 충고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X입니다. 지역권은 스스로 모아지 못하는 권리,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지역권에 기한 반환 충고권 인정되지 않고요. 소유물 반환 충고권에 관한 규정이 지역권에 준용되지는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겠죠. 5번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했다면 그러면 뭐가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설정 계약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2번은 장조도 문제네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X. 부정성, 수반성이죠. 따라서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 지역권도 쫓아간다. 수반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틀린 것은 1번이 답인 거죠. 2번.
자,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몇 사람이 합니까? 한 사람이 하니까. 2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맞는 지문이고. 3번, 취득을 억제하고는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되니까.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지역권 행사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맞는 지문이죠. 4번,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을 증명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지. 이게 지문이 반복적이네요. 5번,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했어요. 그러면 취득 시효하게 되면 을은 갑의 땅을 다닐 수가 있겠죠. 물론 갑은 을에게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 사용을 위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겠죠.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자, 오늘 이번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 때 우리가 전세권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